귀엽다. 아무도 댓글 안 다는데요. 시작. 안녕. 올리언 오브 공식 여정 유정입니다. 저는 올리언 오브의 리에입니다. 오늘은 바로 그날입니다. 5월 21일 날 컴백을 하는데 저희 컴백 홍보도 할 겸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매니저 파티를 준비해봤습니다. 해시태그는 5월 21일 하고 밑에 짝대기 올리언 오브 짝대기 컴백 짝대기 공식 요정 유정으로 제가 해시태그 5월 21일 올리언 오브 컴백 해서 해피 벌드데이라고 할 거예요. 해피 벌드데이가 뭐냐면은 옛날에 제가 뭔가 저도 이 프로듀서로서 뭔가 좀 뽐내고 싶어가지고 시그니처 사운드를 갖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한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좀 그러네요. 근데 아무튼 행복한 새해 날이니까 이제 큐티 러블리에고요. 저의 목표, 저는 규빈 형보단 조금 타자가 빠른 편이기 때문에 이제 제 목표는 최대한 많은 분들과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소통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. 짹짹 끝! 올라왔어요. 심장이 쫀득쫀득하네요. 생각해보니까 저번 멘션 파티도 제가 첫 번째 주제로 했는데 와 대박,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. 아무도 댓글 안 다는데요. 오빠 빨리 보고 싶어요. 훔쳐주세요. 이모티콘 뭐 이런 이모티콘 그거. 사진은 제가 9대 16인가? 16대 9인가? 그걸로 찍는데 위에 여백도 좀 주고 이게 여러분들 시계도 쓰고 배경 화면을 좀 혹시나 노래 스포 해주세요. 어떻게 스포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제 파트 중에 유정이 파트 부르는 중 가 있는데 거기서 천국을 따와서 제가 이분께 천국에서 만나요 라고 예, 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마음을 훔쳐갔습니다. 돌려드릴 생각 없습니다. 스포 안 해주고 뭐 스포 할까요? 제가 여러분들을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어떤 분께서 이렇게 움짤로 헐 정말? 그러는데 제가 이랬었나요? 왜 할타님? 멤버들은 가장 약한 멤버에서 가장 강한 멤버로 순위를 매길 수 있다. 1번 러브, 2번 러브, 3번 러브. 이런 움짤 해주시면 정말 재밌습니다. 타자가 더 느려진 것 같은 건 기분 다시 좀 되는데. 타자는 빠른데 약간 신중하다 보니까 약간 어떡하지? 토끼랑 요정 하나만 선택한다면 저는 천사로 할래요. 이번 여름에 성우의 초콜릿 기대도 되나요? 아, 제가 돌단지는 하나 있긴 한데 오빠 돌잡이 때 뭐 잡았어요? 제 심장. 스마일이겠다. 컴백곡 스포 좀 해주세요. 아 이거는 제가 쓸 거예요.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은 아 이게 이거였구나 하실 것 같아요. 유정 누가 더 머리 길어요? 짱 궁금해. 앞머리는 제가 훨 길고요. 뒷머리는 준지나 길어요. 동룸. 올해는 같이 오빠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까요? 컴백도 있고 오빠 생일도 있고 5월은 행복해요. 저희 1주년도 있어요. 되게 컴백 무대 기립 박수 나올 정도 완벽할 거야. 소문이 잘 나왔는데 완전 기대 중. 으악 열심히 할게요. 올리오노브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? 답을 못 해드린 분이 많아가지고 아쉽네요. 제가 그래도 이제 규빈 형보다는 타자가 좀 빠르다고 생각해서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팬분들과 한 100개 정도의 댓글을 목표로 하고 제가 열심히 달았는데 아쉽게도 100개를 못 채운 게 아쉽고 제가 1시간 동안 팬분들과 이렇게 멘션 파티를 했었는데 진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진짜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. 또 다른 친구들이 타자가 저보다 무조건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께 이거 단면에 해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그래서 다음에 빨리 또 이런 기회가 오면은
그때는 100개, 200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해외분들께서 번역기를 돌려주셔서 멘션도 남겨주시고 감사 멘트도 남겨주시고 정말 재밌고 약간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멘트도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정말 뜻깊은 멘션 파티가 된 것 같습니다. 얼른 컴백을 해서 이렇게 또 직접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날이 금방 왔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 곧 만나요.